자, 먼저 결승전 청사빠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하 선수입니다. 네. 그동안의 노력과 흘린 땀과 내 모든 걸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고 좀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홍사빠 김보름 선수입니다. 너 또한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할 거지만 무난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승전 제1경기 시작합니다. 자, 차렷! 박은하 대 김보름. 다리 잡고자. 같은 팀끼리의 대결입니다. 배로 허리 잡고 같이. 같이 잡습니다. 자, 눈물 없어요. 돌지 말고, 돌지 말고. 하나, 셋! 자, 첫 번째 경기 기선을 제압해야 되겠죠? 기선을 제압해야 되겠죠? 자, 들배지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경기 기선을 제압해야 되겠죠? 자, 들배지게! 넘어갑니다! 자, 박은하의 승리입니다. 확실히 박은하 분이 잘하네. 쎄, 힘이 너무 좋아. 내가 한 판 하고 싶네. 나도 사실 그 생각했는데. 야, 잘한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보름 선수가 하체가 정말 이렇게 좀 안정적이게 딱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들어 올려야겠다. 약간 버티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힘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배지기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시작을 하는데 자세가 떠요? 차라리 원다리를 가까이 놓고 밧다리를 줘. 줄고 제끼면 되잖아. 밧다리를 치고 잘하는데. 멘탈 잡는 게 제일 먼저. 질 거 없어요. 연습도 많이 해봤고. 문하 언니가 여러 기술들을 약간 구사하는 편이어서 무슨 기술을 사용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자, 제2경기입니다.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박은하. 그러니까 이제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좀 그렇죠, 마음이. 박은하 선수는 힘도 좋으시겠다. 파워풀하게 시합을 해줬으면 좋겠고 김보름 선수는 그 파워풀한 공격을 받아치고 공격 넣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자꾸 멘탈이 안 잡히더라고요. 눈물 없어요. 하나, 셋! 어떻게 응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고장 났어 지금. 되게 묘하다 이 감정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 그대로! 자, 박은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공격을. 박은하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공격을. 공격. 계속 공격을. 등사빠 등사빠예요. 등책이. 등사빠예요. 등책이. 등책이. 오공당이. 전. 등사빠예요. 등책이. 등책이. 오공당이. 자. 등사빠예요. 등책이. 등책이. 오공당이. 자. 주저앉습니다. 자, 지금 등사빠를 잡고 주저앉혔거든요. 네, 등체기를 하려고 등을 사빠를 잡고 뒤로 제끼는 순간 네. 여기서 김보름 선수가 오금당기를 응수를 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앞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오금당기를 당길 때 네. 이 뒷 하중으로 당기다 보니까 바로 엉덩만을 찍는 현상이 나왔죠. 기술은 잘 들어간 건데. 네, 방어는 굉장히 좋았어요. 방어는 되게 잘했는데 아무래도 등체기 기술이 더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리 첫발을 넣으면 어떡해. 위로 우선이 올라오면 상체가 서야죠. 괜찮아요. 저의 그 순간적인 판단에서는 밑으로 들어가서 해보자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이제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저의 판단이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네. 보름 씨가 조금 더 자세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불안했는지 오히려 이제 틀어 잡아서 끌어내릴 이런 기술이 또 먹히더라고요. 근데 만만치 않았습니다.